네, 태풍이 올라오는 쪽에 주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고승권 강원도 가거일구 이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평소와 비교해서 지금 가거도의 날씨는 어떨까요? 네, 지금 평소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파고, 비바람 계속 거세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 예. 우리 평소 날씨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바람이죠. 아직은 태풍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오기 전에 이 정도 강도면은 아마 저녁 시간에는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바람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이 파도도 넘치고 있고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피해는 없나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주민들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파제가 공사 중이라서 그 사색들이 쓸려 지금 항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서 앞으로 한 3, 4시간 후에는 큰 염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좀 주민들과 같이 하셔야 될까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틀 전부터 우리 어선들은 소형 선박들은 육지로 대피를 시켰고요. 또 10톤 이상은 흑산도나 목포로 또 피항을 다 완료시켰고, 지금 현재 우리 마을 주민들은 각 가정에 바람에 위험성 있는 요소들은 결박을 시키고 주위로 여러 가지 방어망을 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승권 가거도 가거일구 이장님과 전화 연결했습니다.